안녕하십니까? 네, 최종위원장입니다. 화력발전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그 발전 순서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숙지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일단 화력발전소에서 메인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거. 이렇게 급수 펌프가 있죠. 네, 보일러에 급수 펌프가 물을 공급하죠. 이거 보일러예요, 보일러.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증기를 조금 더 뜨겁게 해주는 것이 과열기입니다. 여기에서 발생, 보일러에서 발생 증기를 조금 더 뜨겁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증기를 어디로 보낸다? 우리가 수력발전에서는 수차였지만은 화력발전에서는 터빈으로 보냅니다. 터빈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터빈에서 그 발전기를 보내고 남은 증기를 다시 물로 바꾸기 위해서 복수기입니다. 전기를 다시 물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다시 그놈을 급수 펌프로 다시 해서 보일러로 공급해주는 이것이 보일러의 기본, 그 화력발전의 기본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수력발전에서도 했지만은 화력발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화력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에서 개요해서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기름 혹은 가스 있죠. 석탄, 뭐 미분탄이나 중류 이런 가스 등을 연료해서 보일러에 물을 증기화해서 그 증기 에너지로 전기 터빈을 구동시켜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얻는 방식이고, 이 기본 화력발전소의 구성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력발전소의 종류가 있는데, 화력발전소 종류가 있습니다. 요놈은 막 그냥 쓰진 않고 보세요. 열원에 의해서 기력발전소와 내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력발전소라고 하면은 화력발전소에서 증기를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증기를 이용한 것. 내연력발전소는 뭐냐? 우리가 엔진 있죠? 자동차 엔진, 뭐 기름을 가지고 엔진을 구동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요. 따라서 기력발전소는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연료 전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얻는 발전소고, 내연력발전소는 연료를 이용해서 내연기관, 즉 엔진으로부터 얻는 동력을 발전기에 연결해서 이런 우리가 비상발전기 등에서 내연력발전소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화력발전소, 대용량의 화력발전소는 기력발전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용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용도에서는 첨두부화 발전소, 첨두부화할 때 첨두란 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전기를 쓴다? 그때가 첨두라는 겁니다. 그 첨두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를 첨두발전소고,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첨두시에 첨두부화를 담당하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기저부화 및 상시부화는 뭐냐? 평소, 우리가 보세요. 평소에는 10을 써요. 근데 첨두부화에는 12를 씁니다. 그러면 첨두부화 발전소는 2만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쓰고 있는 10은 뭐 기저발전소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저부화 발전소 또는 상시발전소, 얘는 한 해 동안 기저부화를 가지고 운전한 발전소여서 얘는 원자력 발전소 혹은 대용량의 화력 발전소 등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아시죠? 우리나라 4개 있는 거, 월성, 고리, 영광, 울진에 있는 이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의 이 기저부화 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력학을 했던 것처럼 열역학을 보겠습니다. 열역학은 꼭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수력학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첫 번째 단위가 나오는데 열량의 단위입니다. 열량은 우리가 킬로칼로리가 나오죠. 1킬로칼로리는 얼마죠? 전기로 얘기하면은
860분의 1 킬로와트 아워죠. 즉 1 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킬로칼로리. 그리고 뭐 1 칼로리 그냥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칼로리는 얼마다? 4.18줄이다 라고 해서 이런 에너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열량의 정의가 뭐냐, 물 1리터, 물 1리터는 1kg이죠. 1리터에 우리가 물 1리터를 1도씨 올리는데,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kcal, 1칼로리죠. 그런데 우리가 1 BTU라고 하면, BTU 얘는 뭐냐면은 이 1kcal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미국에서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예전에 물리가 발달한 곳이 그 유럽 쪽이죠, 맞죠? 그래서 영국에선 kg이라고 하지 않고 무게 단위를 파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kg이 아니고 파운드, 1파운드 이렇게 했을 때 1 BTU는 얼마냐? 0.252kcal가 됩니다. 요거 관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BTU는 kcal로 바꿨을 때 0.252가 됩니다. 따라서 1kcal는 3.968. 거꾸로 하시면 되죠? 1kcal는 3.968이죠. 8BTU. 이런 값들은 뭐 자체적으로 그냥 바로 단답으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열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기체 일반 특성이 있어요. 기체 일반 특성, 우리가 물은 액체죠. 증기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체에서 증발열, 잠열이라고 하면 잠열. 얘는 물에서 바로 증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라면 우려 먹으려고 라면 물을 끓이면은 그때 바로 그 100도씨가 되면 바로 올라오는 그 증기 있죠. 그 증기. 겨우 올라오는 그 증기를 증발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액체를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1기압 100도씨, 1기압 100도씨에서 증발력은 1kg당 539kcal가 필요합니다. 1kg당 539kcal요. 예. 그런데 포화증기 보면, 포화증기 보기 봅니다. 일정한 압력하에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온도에서의 증기인데, 포화증기에서 보세요. 얘가 우리가 이러한 열을 가하면, 증발열을 가하면은 증기가 된다고 했죠. 증기가 된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포화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온도를 가하면은요. 포화증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습포화증기가 있고 건조포화증기가 있습니다. 뭐냐, 습포화증기는 앞에 제가 라면 말을 들었는데, 그 라면 끓이려고 물을 그 증기가 되면은 그것을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손에 물기가 축축하죠. 증기에 물기가 축축한, 그래서 습한 증기라는 겁니다. 습한 증기인데 거기에서 더 가열을 하면은 물기가 없는 건조, 수분이 없는 완전한 증기에서 건조포화증기가 됩니다. 건조포화증기. 그럼 여기에서 더 가열을 해요. 습포화에서 가열하면 건조포화, 건조포화에서 더 가열하면 뭐냐? 과열증기가 됩니다. 과열증기. 뭐냐? 건조포화증기를 더 가열시키, 물기를 쫙 뺏는 데다가 얘는 앞에서 제가 뭐 화력발전소 그 처음에 개요 말씀드리면서 보일러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과열기입니다. 뭐 증기를 과열시키는 거예요. 이 과열증기가 발전을 하기에는 가장 알맞다는 거예요. 즉
건조폭증기를 계속 가열해서 그 온도와 체장만을 여기에서 온도와 체장만을 더 증가시켜서 발전에 알맞은 증기가 이 과열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에서는 이 과열증기를 만드는 과열기가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이런 증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우리가 뭐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됩니다. 엔탈피, 엔트로피. 우리가 엔탈피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그냥 전체 열량이에요. 그냥 물이나 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을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냥 열량이라고 보시고요. 이 엔트로피는 뭐냐면 열량의 증가분을 뭐냐?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요. 열량의 증가분을, 열량의 증가, 엔탈피, 그러니까 전체 열량의 이 절, 열량이 엔탈피라고 했죠? 엔탈피의 증가분을 뭐냐? 그 상태의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에서 쓰는 곡선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S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고요. I를 뭐라고 하냐면 엔탈피라고 합니다. 엔탈피. 그러면 우리가 쓰는 곡선에서 TS 곡선. T는 뭘까요? 템퍼러처에서 온도죠. 온도와 엔트로피 곡선, 그 다음에 IS 곡선, 엔탈피와 엔트로피 곡선을 우리 화력발전에서 우리가 사이클을 얘기할 때 중요한 곡선이 되기 때문에 뭐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도 보통 기계에서 많이 하지만은 전기에서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곡선에서 간간히 씁니다. 따라서 241페이지 밑에 보시면 TS선도 뭐냐? 절대온도 T를 세로로 하고 엔트로피 S를 가로로 하는 선도로서 이 선도의 면적이 열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TS에서 이런 면적 같다 그러면 이만큼이 열량을 표시하고 IS선도는 세로축이 엔탈피, 가로축이 엔트로피를 해서 이렇게 열량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에서 여기서 우리가 열역학 에서는 있죠. 그냥 명칭 정도, 명칭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처음 들어본 건 아니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뭐 과열전기가 뭔지, 건조포화전기가 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1BTU와 킬로칼로리의 관계 등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면은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 사이클입니다. 열 사이클. 열 사이클인데 종류가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요. 기본 말고 이상적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이요. 얘는 가장 퍼펙트한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랭킨 사이클. 얘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이요. 그 다음에 재생 사이클, 재열 사이클. 얘를 두 개 합친 재생, 재열 사이클. 이렇게 다섯 개가 되고 이러한 부분을 열 사이클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 TS 선도로 이 열 사이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열 사이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딱 네 가지 구간만을 가집니다. 네 가지 구간만을 가지는데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 TS 선도예요. 여기서 이것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구간을 가집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온도, 여기에서 보세요. 요 구간과 요 구간은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등온입니다. 등온. 등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세요. 여기는 단열이에요. 단열. 예, 단열. 단열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팽창이에요. 팽창. 팽창. 여기가 압축이야, 압축. 그래서 이 네 가지 구간을 가집니다. 다른 거는 보면은 뭐 구질구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카르노 사이클은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등등 단단 팽팽 압박 요 네 가지 구간을 가지는 것이 카르노 사이클이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란 겁니다. 가장 이상적. 예,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 봅니다. 얘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이기 때문에 뭐 효율 면에서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한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고 기본적인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예,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여기가 TS선도, TS선도. S선도. 앞에서 했던 카르노 사이클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때 명칭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죠. 이때 명칭 등온 팽창, 그다음 이때 명칭 뭐예요? 단열 팽창. 이때 명칭 뭐예요? 등온 압축. 이때 명칭 뭐예요? 단열 압축입니다. 지금 요 구간은 앞에서 카르노 사이클과 했을 때와 명칭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 구간 있죠. 4에서 5 구간. 얘는 뭐냐? 등압 가열 구간입니다. 등압 가열 구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랭킨 사이클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어느 구간의 명칭이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여기가 1에서 2죠. 1에서 2인데 랭킨 사이클에서의 화력 발전소 예, 그 회로들을 보시면은 지금 1에서 2가 뭐예요? 터빈입니다. 터빈. 1에서 2가 터빈에서 발생하는 뭐다? 단열 팽창 구간이라는 겁니다. 1에서 2가. 그래서 요거 2에서 3은 뭐 2에서 3은 그림 보시면 복수기에서 급수펌프까지 가는 거죠. 복수기에서 급수펌프까지 가는 뭐다? 여기는 터빈 구간이고 2에서 3은 복수기에서 급수펌프까지 가는 뭐 등온 압축 구간입니다. 여기 복수기, 복수기. 그 다음에 3에서 4는 뭐예요? 3에서 4는 지금 보시면 3에서 4는 급수펌프죠. 급수펌프에 있는 뭐다? 단열 압수펌프, 압축 구간이에요. 급수펌프. 예,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4에서 5가 뭐냐? 4에서 5가 여기가 가열하는 거니까 여기가 보일러 구간이에요. 보일러 구간. 그 다음에 뭐 5에서 1이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가는 구간이 5에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울 게 좀 많은데 카르노 사이클에 비해서 뭐 등압가열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터빈의 복수기에 그 다음에 급수펌프의 보일러에서의 구간이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세요. 전체 이거죠. 전체 이거.
전체 이 면적이 뭐냐? 가해준 전체 열량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뭐냐? 지금 보시면 A451B 있죠? A451B가 뭐냐? A451B가 보일러에서 공급한 전체 열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 랭킨 사이클에서 말하는 요 면적. 이게 뭐예요? 3451이죠. 34512. 그러니까 1에서 1, 2, 3, 4, 5, 1이 얘가 뭐냐면 발생하는 1이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 얘가 뭐예요? 얘가 복수기에서 버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복수기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에너지. 그래서 전체가 1 공급한 것이고요. 공급한 것이고 요 윗부분이 뭐냐? 실제 1한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이 뭐 복수기에서 버려지는 열량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조금 복잡하지만은 구간별로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번에 재생 사이클은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죠. 과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터빈이 이렇게 있죠. 발전기, 복수기, 급수펌프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전기가 아주 뜨거운 전기죠. 맞죠? 그 뜨거운 전기를 여기에 공급을 해서 여기 공급해서 이거 뭐예요? 급수펌프에서 나오는 급수를 가열하는 급수 가열기가 있으면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기본 랭킨 사이클에서 급수를 가열하는 급수 가열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재열 사이클은 뭐냐? 이 뜨거운 전기를 가지고 여기에 해서 뭐냐? 전기를 가열하는, 전기를 재열하는 뭐냐? 재열기가 있는 거. 여기에 재열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재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열 사이클. 그래서 쉽죠? 재생 사이클은 뭐가 있다? 급수 가열기가 있고 재열 사이클은 뭐가 있다? 재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터빈에서의 뜨거운 전기를 갖고 물을 가열하면 급수 가열기, 전기를 가열하면 재열기가 됩니다. 그러면 5번에서 재생 재열 사이클은 뭘까요? 당연히 급수 가열기도 있고 재열기도 있으면은 그것은 재생 재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려면은 재생 재열 사이클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2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뭐 나머지는 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재열기가 있느냐 급수 가열기가 있느냐 따라서 어떤 사이클이냐 파악을 해보시고 6번에 열 사이클 효율이 항상 내 책임입니다. 244페이지요. 터빈의 전기 온도 및 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열 전기를 사용합니다. 과열 전기라고 뭐냐? 여기 전기를 과열 전기로 만드는 과열기가 있죠. 과열기가 과열 전기를 만들고 발전을 하기엔 가장 좋은 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빈에서 열약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공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진공도 높게. 터빈 출구에 배기 압력을 낮게, 출구에 압력은 낮게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재생 재열 사이클을 채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뭐 기본적으로 뭐 화력 발전이었고 또 이제 뭘 하느냐? 보일러에서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첫 번째 보일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일러. 뭐 집집마다 보일러 없는 곳은 없죠. 뭐 가스로 하든 기름을 하든 뭐 연료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 화력 발전소에서는 뭘 한다?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기를. 그래서
일단 연료는 보일러에서 연료는 석탄은 미분탄을 씁니다. 연료 미분탄은 석탄 1kg당 5000에서 5500kcal의 열량을 가진 거고요. 중류, 기름으로는 중류를 씁니다. 중류는 kg당 만에서 11000kg의 kcal의 열량을 가진 겁니다. 네. 그리고 연소, 태운다는 거죠. 태우는데, 보일러에서 태우는데, 공기 과잉률, 뭐냐? 공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 소요 공기량이 얼마인데 실제 공급해야 될 공기량은 얼마냐? 그것을 그러니까 공기 과잉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분탄 석탄 같은 경우는 1.2에서 1.4, 중류는 1.1에서 1.2 정도 된다. 요것 공기 과잉률도 석탄과 기름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은 미분탄, 기름은 중류입니다. 1.2에서 1.4, 1.1에서 1.2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일러에서 중요한 것이 보일러 설비입니다. 설비. 그래서 과열기 했죠? 뭐냐? 건조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어내요. 전기터빈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열기. 제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고압터빈에서 팽창된 전기를 다시 초기해서 재가열하기 위한 설비. 전기를 가열하는 겁니다. 얘는 전기가열, 급수가열기는 급수가열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절탄기. 얘는 뭐냐? 뭐, 중요한 거 쓰고요. 뭐, 그냥 읽어주시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절탄기. 배기 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보일러, 그 다음에 발전소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 효율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열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탄기는 뭐냐면, 얘는 배기 가스도 열을 익겠죠. 배기 가스 가지고 뭐, 급수를 예열하는 겁니다. 급수를 가열하는 거. 배기 가스의 열 가지고 급수를 가열하는 게 절탄기입니다. 그 다음 공기 예열기는 연소가스 이용해서 공기를 예열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는 뭐예요? 노는 저어서 잘 섞이도록 해주는 거죠.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것이고, 집진장치 뭐예요? 먼지를 제거한장치, 통풍설비는 말 그대로 통풍설비입니다. 그 보일러 용량 및 효율인데, 이 보일러에서는 보세요. 네. 효율에서 보세요. 효율이라는 것은 전부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효율은 무조건 입력분 출력이죠. 그럼 입력은 뭐예요? 입력은 뭐냐? 석탄이나 기름이죠. 석탄이나 기름. 출력은 뭐예요? 보일러에서 출력은 뭐다? 전기가 되죠. 전기. 예. 뭐 전체 효율 면에 있어서는 전체 효율은 저 뒤에서 뭐 화력 발전소 효율할 때 하고요. 일단 보일러만을 얘기했을 때는 일단 공식보다는 석탄 분의 전기 혹은 기름 분의 전기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단위가 뭐냐? 효율을 얘기하면 얘도 킬로칼로리가 돼야 되고 얘도 킬로칼로리가 그래야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일러 연료가 WH인데 얘도 뭐냐면 W가 킬로그램 퍼 아워고 H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이니까 얘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 시간당 얼마의 열량을 공급했느냐 분에 전기 시간당 얼마의 전기가 배출됐느냐 이런 것을 보일러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다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보일러 다음에 있었던 게 터빈이죠. 두 번째가 터빈. 터빈은 수력발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 그래서 충동 터빈은 노드에서 분산 전기로 런너를 회전시켜 동력을 발전시킨 터빈이고, 반동 터빈은 분산 전기의 충동력 및 전기가 팽창할 때 반동력을 이용하는 터빈입니다. 즉 충동력을 이용했다, 반동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고, 수력 발전처럼 무슨 뭐 펠턴 수차 이렇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기 가스의 사용 방법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뭐냐 보세요. 우리가 전기가 있습니다. 터빈이 이렇게 있죠. 발전기 전기가 오고 이렇게 복수기로 갑니다. 복수기로 가는데 여기에서 터빈의 전기가 어떻게 이 전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 돌립니다. 그럼 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복수 터빈, 이 터빈이 전기 나온 전기 전부 복수기로 보내주면 그것이 복수 터빈이 되겠습니다. 다 복수기로 보내주면요. 그 다음에 추기 터빈, 앞에서 했죠? 터빈 가스 일부는 복수로 나머지 일부는 어디? 앞에서 했던 네, 급수 가열기나 제열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추기 터빈입니다. 전기를 추출한다 다른 목적. 그 다음 배압 터빈, 배압 터빈 뭐예요? 터빈 배가 전부를 동력용이나 공업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우리가 뭐 열병합 발전이라 들어보셨죠? 열병합 발전 뭐예요? 발전해서 그거 가지고 뭐 전부 난방용으로 다 보내주죠. 난방용으로 다 보내주는 거, 그럼 배압 터빈. 그래서 뭐 열병합 발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수 터빈은 전부 복수기로, 초기 터빈은 얘를 급수가열기나 제열기로, 배압 터빈은 난방용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배기가스 사용에 따른 터빈의 분류가 됩니다. 터빈의 분류. 그럼 전기 터빈의 구조, 뭐 차실, 로즈, 날개, 누설 방지 장치,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력 발전보다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조속 장치는 뭐냐? 속도 조절 장치죠. 속도 조절 장치. 회전체 원심력을 이용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접속된 기구에서 전기의 유입량을 조절해서, 전기의 이 회전, 어떻게 해요? 수력발전에서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처럼, 화력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의 양을 조절해서, 뭐,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조속기와 별도 달리는 것이 수차발전기 조속기와 다른데, 비상조속기는 뭐냐? 여기에서는 10%를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비상 상황이다 해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터빈 유입자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10% 정도. 즉 10%니까 얼마요? 평소보다 한 1.1배 정도가 됩니다. 1.1배 10%니까. 이런 조속 장치가 있다. 그리고 터빈에서 보세요. 효율입니다. 이타 T. 우리 수력 발전에서는 그냥 효율을 줬죠. 그런데 화력 발전에서는 효율을 구합니다. 그런데 터빈에서 입력은 뭐예요? 전기죠. 전기. 터빈과 발전기까지 다 해서 출력은 전기가 나옵니다. 출력은 전기요. 그런데 우리가 보일러의 효율은 뭐였어요? 전기. 연료분의 뭐요? 전기였죠. 그럼 화력발전소 전체의 효율은 뭐다? 화력발전소 전체는 뭐? 연료를 넣어서 뭘 발생시키는 거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중간에서 우리가 연료, 그러니까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어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화력발전소 전체는 연료분의 전기가 됩니다. 연료분의 전기. 그럼 연료는 뭐냐? 우리가 MH 혹은 WH분의
전기는 860W 이렇게 됩니다. 860W. 무슨 말이냐? mAh가 뭐예요? m이 질량이고 몇 톤이냐를 합니다. 몇 톤이냐? h가 뭐냐? 열량입니다. 열량.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니다. mh분의 860W라고 하면은 m이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곱하기 열량은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죠. 얘가 뭐예요? 전력량이죠. 전력량에 860 곱한 거 얼마예요? 얼마? 1kWh는 860kcal니까 단위가 kcal. 그럼 얼마예요? 약분, 약분? 약분, 약분이 돼서 퍼센트, 효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다시. M은 뭐냐? 연료의 양이죠. 연료의 무게죠. 무게. H는 뭐예요? 연료의 열량. W는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그래서 이것이 전부 뭐냐면은 보일러의 효율입니다. 보일러의, 아, 보일러가 아니고 화력발전소 전체의 효율이란 거죠. 화력발전소 전체의 효율. 그 다음에 혹시나 터빈의 효율 있죠. 터빈의 효율도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터빈의 효율은 얼마? 오메가 I-I분의 뭐다? 전기. 전기고 이것이 뭐냐? 유효한 증기양입니다. 유효한 증기양. 오메가가 뭐냐? 킬로그램 파워, 한 시간당 발생한 증기량이고, I-I는 뭐냐? I1-I2는 뭐냐? 전체 발생한 것에서 복수기로 빠진 전기를 빼면 이거 차가 뭐다? 실제 발전에 사용된 전기이기 때문에 요것이 전기, 요것이 전기가 돼서 요것이 터빈 효율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보일러, 화력 발전소 전체 효율이란 거죠. 그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화력발전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 효율 부분입니다. 화력발전소 효율 부분이요. 그 다음에 터빈 밑에 뭐가 있었느냐. 터빈 밑에 복수기가 있었습니다. 터빈 다음에 복수기죠. 복수기. 복수기는 뭐냐. 이렇게 예. 복수기 보면 복수기 뭐요? 복수한다. 뭐? 물로 되돌린다는 거죠. 물로 되돌린다.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전기가 터빈을 지나서 복수기로 가면 여기는 전기인데 여기는 물이죠. 뜨거운 물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급수를 보낼 때 차가운 뭐 바닷물보다는 이런 뜨거운 바닷물을 보내는 것이 열 효율면에서 좋죠. 그런데 얘를 원활하게 돌리려면은 요놈을 물로 바꾸는 복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에서 배기되는 전기를 용기 내로 끌어들여 물로 냉각하면 전기는 응결되고 용기 내에는 진공이 되는 전기를 저압과 팽창시킬 수 있어 전체 열역차를 증가시키고 전기 터빈의 열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장치가 됩니다. 홍온압 복수기, 뭐 표면 복수기 한번 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복수기가 뜨거운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전기를 물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 복수기에서 방열 손실이 전체 화력 발전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복수기에서의 방열 손실이 화력발 전체 50에서 55%가 되는 거예요. 복수기에서 방열 손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복수기형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보세요. 펌프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봅니다. 복수기 펌프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추기 펌프가 뭐냐? 고진공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를 위해 기내에 유입하는 공기를 추출하기 위한 펌프입니다. 축이 공기를 추출. 그래서 여기 복수기 내에 유입하는 공기를 추출한다 해서 얘를
추기 펌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공 유지해야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수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수물을 제거하는 것이 추기 펌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증기를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 들어와야 되겠죠. 바다 찬물을, 차운 것이 있죠. 얼음을 쓸 수 없으니까 찬 바닷물을 복수기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 순환 펌프입니다.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기 위한 펌프, 얘가 순환 펌프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복수기로 끌고 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복수 펌프는 뭐냐? 복수된 것을, 복수를 뭐 어디로 보내느냐? 복수기 내로 유입하기 위한 펌프, 복수 펌프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복수기 내로부터 유입하기 위한 펌프를 복수 펌프, 추기 순환 복수 펌프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수기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 급수 펌프죠. 급수 펌프. 어떻게? 복수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보내주는 요것을 급수 펌프라고 합니다. 뭐 보일러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죠. 보일러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고, 여기에 우리가 뭐 재생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재생 사이클 같은 경우 여기 뭐가 있었어요? 급수 가열기가 있었죠. 급수 가열기 뭐 전기 터빈의 도중에서 특이한 증기의 여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기 위한 설비 이거 했죠. 네. 그 다음에 보일러에, 여기 급수에서 보일러에 들어가는데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일러에 급수에 불순물 제거하는 겁니다. 보일러 급수에 불순물 제거. 그래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법이 뭐냐?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기기, 탈기기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적 처리법과 화학적 처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기기도 한 번씩 나와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 보일러 급수에서 이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요거 해서 뭐, 지금까지 해서 요거, 지 뭐, 보일러의 사이클입니다. 기본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에 특수화력 발전입니다. 특수화력 발전. 예. 첫 번째, 내연력 발전입니다. 내연력이란 뭐냐? 디젤 기관, 엔진을 사용한 거예요. 엔진. 엔진 있죠? 그걸 사용해서 설비가 간단하고 기동 및 전부화까지 시간이 짧고 신뢰성이 있으면 수명이 일단 비상발전기로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비상발전기로 했던 것이 내연력 발전이죠. 거의 다 기름을 가지고 비상발전기 돌렸을 겁니다. 내연력 발전이고요. 두 번째, 가스 터빈. 가스 터빈은 연소 가스는 공기를 가열 압축시켜 직접 터빈에서 팽창 작동하는 열기가,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설비 및 유지비가 싸고 냉각 수량이 적고 기동 정지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짧은 장점이 있고. 3번 MHD 발전, 유체역학 발전. 유체역학 발전, 얘는 유체 도체에 있어서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것, 유체역학 발전, MHD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뭐 화력 발전은 이렇게 이론을 한 시간에 걸쳐서 그냥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론했던 거, 종료한 거 정리하면서 문제로 한번 쫙 해주시면은 화력 발전도 문제 푸는데 걱정은 없을 겁니다. 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문제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